그래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여행으로 준비했어요. 듣단중 반가운 소리네요. 실내로 떠나는 여행, 오, 기대됩니다. 강추위를 피해서 얼른 출발하시죠. 고고고. 매서운 추위를 피해 실내로 떠나는 이번 주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식물원입니다.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야, 한겨울에도 초록초록. 얼마나 따뜻한지 카메라 렌즈가 뿌얘졌어요. 보여요? 이제 보이네요. 와, 여기 진짜 따뜻하고 좋다. 여기서 이런데 이거를 둘 다 싸고 있을 일이 아니지. 뿅뿅. 그쵸, 그쵸, 그쵸. 따뜻한 온실정원에서 이런 방한 용품들은 그냥 사치라고요.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입죠. 이곳에서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었던 식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총 12개의 도시 식물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한겨울에 이게 와 진짜 뭔가 분위기가 남다르네요. 한겨울에 만나보는 초록빛 싱그러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요. 이 풍경을 또 보면 절로 나오는 노래 한 소절이 있죠. 숲을 지나서 가자. 엉덩이 와! 야. 그렇죠. 계절을 잊게 되죠. 그러네요. 가족 단위로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날씨도 좋고 따뜻하고 그리고 습도도 겨울철에 되게 좋아서 아기도 좋고 아빠도 좋고 너무 구경할 것도 많아서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스카이워크입니다. 스카이워크. 와, 아래에서 올려다보는 나무들을 제가 내려다보면서 걷고 있어요. 와. 실내에서 느껴보는 개방감. 그냥 속이 뻥.